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램시메스 씨가 브라질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상승세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합병발 누르기 세력이 거의 이제 비발성 모드로 전환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이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7월 달부터 램시메스 씨 유플라이나 미 시장 진출, 그리고 MCMSC에 대한 기대감들. 자, 그리고 지금 진행한 바이오시밀러들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으로 짓눌러 놨죠. 그러고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으로 좀 자연스럽게 주가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 합병발 누르기 세력들이 좀 비활성 모드로 전환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실적 성장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지금 상당 강세장입니다. 코스피 쪽에 외인기관 1800억에 3800억 매수, 코스닥에 외국인이 1100억이나 매수이죠. 기관이 100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아주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바이오주들이 오늘 좋습니다. 오늘도 좋고, 아스코와 바이오USA가 이제 6월 2일부터 진행이 되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바이오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져가고 있죠. 자, 지금 셀트리온 보시면, 얘는 주가가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놨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무려 40% 증가합니다. 1분기가 40% 증가인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박살을 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한 흐름이었다. 그러고 이제 테마로 올랐다가 테마로 내리고 실적이 잘 났죠. 실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향을 지속적으로 위로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로 잡고 있는 주체가 외인하고 기관이죠. 이 합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찍어 눌러라 라는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어떤 명령이 이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좀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라면 뭐, 주가는 이제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세는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시면 여기서 올라선 상태에서 테마 타고 오르고 테마 타고 내리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쭉 버티죠.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거의 2주 가까이를 아주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평선 다 모았죠. 50, 20, 60까지 120요 밑에 놔두고 그러고 이제 방향을 위로 딱 잡아가고 있는 아주 단단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도 마찬가지. 테마 오르고 테마 내리고 그러고 다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USA와 그리고 바이오 USA, 아스코 이런 부분이 또 다가오니까 바이오 쪽이 또 힘을 좀낼 만한 상황이다. 시장의 수급도 좋고. 셀틴스케어 램시메스시 브라질 출시. 브라질 법인에서 램시메스시 직접 판매한다. 하반기 멕시코, 콜롬비아 처방 확대한다. 하반기 되면은 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 11월 브라질 위생감시국은 램시메스시에 대한 판매 허가를 결정을 했다. 그리고
직판할 예정이다. 자, 요런 지금 이 소식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상승 궤도에 진입 셀트리온주 동반강세다. 자, 실적 성장 전망과 함께 셀트리온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선제적으로 재고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실적의 성장성과 모멘텀이 동시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오는 5월 유플라이마 FDA 허가, 7월 미국 출시 등을 지금 앞두고 문제없이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일리아, 졸레아 등 추가적으로 출시 예정 제품들도 허가 신청이 올해 안으로 진행될 것이죠. 올해 안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이 정도 환경이면 셀티오는 지금 뭐 나쁘지 않죠,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주가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고 추세는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스코와 바이오 열세가 있고, 그리고 약간 중기, 이때 어찌보면 단기라고 볼수 있는데, 7월 달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스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려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방향을 좀 위로 잡아가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선 타고 쭉잘 가고 있는 게 셀트리온 스퀘어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쭉 올랐다가 좀 눌러서 돌아서 지금 올라서고 있죠. 자,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를 가져가겠다. 흔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저런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흔들어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위로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로 한거 실적으로 다시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얘는 경기도 안 타죠. 경기도 크게 안 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